돌고래. 친구들 어서 와요. 이번 시간에는 재롱둥이 친구들을 만나볼게요. 귀한 손님이죠? 우와, 선생님. 돌고래예요. 돌고래들이 멋지게 묘기를 부리고 있어요. 맞아요, 친구들. 친구들이 벌써 알아버렸네요. 이번 시간에 만나볼 친구는 큰 돌고래와 난방 큰 돌고래예요. 안녕, 친구들. 여기 세 번째 가장 큰 내가 바로 큰 돌고래야. 돌고래 중에서 가장 크고 비교적 통통한 몸에 두텁고 짧은 부리를 가지고 있지. 그리고 등 지느러미는 몸의 중앙에 있고 낫 모양이야. 또 가슴 지느러미는 끝이 뾰족하다고. 친구들, 여기, 우리 난방 큰 돌고래도 있다고. 우리는 큰 돌고래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조금 더 작고 부리는 가늘고 더 길어. 그래서 이빨도 더 많다고. 선생님, 그런데 돌고래는 물고기 아닌가요? 이번 시간엔 포유류 친구들을 만나는 거 아니었어요? 친구들, 돌고래는 알을 낳아 부화하는 어류가 아니라 직접 임신 기간을 거쳐 새끼를 낳는 포유류가 맞답니다. 친구들, 우리 엄마가 뱃속부터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거라고. 친구들, 돌고래뿐 아니라 고래들도 포유류에 속하죠. 이번 시간에 만나본 돌고래도 엄마의 뱃속부터 사랑받고 자란 친구죠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돌고래.